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음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합시다. 아세해 유세복 행복 행복. 아세 배려 유세 존중 배려 존중 배려 존중. 리액션 고마워요. 다들 고단할 텐데 안 따라하면 어떡하나 꽤 긴장했어요. 반죽 어떻게 다시 잘 됩니까? 잘 되겠습니다. 우리 이름 붙였어요. 얘 이름은 재면이에요. 재면이. 왜요? 재면 재면. 재면. 재면이. 재면이. 재면아 해봐. 재면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세요. 핫도그 드실 분? 불 불어요. 불러요? 재면아. 재면이는 아니지. 저 기계인데요. 제 면은 이거죠. 얘가 다 넣어주는 거야. 빨리 불러요. 놀래요. 듣지 마. 듣지 마. 빨리. 재면아. 아니 이거. 재면아. 보자 보자 보자. 어, 기분 좋대, 기분 좋대. 아, 진짜. 허야. 수원, 우리 제주도 강식당, 제주 강식당도 왜? 1분 남았어요. 정영이 형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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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했어! 강식당! 진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와, 지현이 스타트 좋은데? 네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서 오세요. 강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 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니 아니. 아이고 아기 몇 개월 됐어요? 예 아니 아빠 몇 개월 됐냐고. 앉으세요. 아기 의자 갖다 드릴까요? 아, 예. 기분 좀 진짜. 이제 뭐 1인 기준에 이거. 두 개 나간다는 거야. 이 꽈뚜로. 이게 저 먼저 왔는데 왜 이걸 1번 내 걸 땡겨놨지? 잠깐만. 1번이야? 1번 꽈뚜로야? 6번 테이블 가라. 꽈뚜로 하나 추가요. 꽈뚜로 또. 네. 꽈뚜 하나랑 짜떡 하나 나오면 돼요. 꽈뚜로 하나 짜장 하나. 전혀 하자. 꽈뚜로 두 개 짜장 하나. 안녕하세요. 강식당입니다. 재현아 짜떡 하나 있다. 4번 지금 주문받은 팀. 저 짜장 떡볶이래. 짜장 떡볶이 나왔습니다. 또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또 오뎅 먹었어. 어디로 끼워? 아, 떡 이제 없구나. 제가 한번 올게. 예스. 누가 깔아먹었어요? 아무도 감당한 거예요? 이거 추가 안 따랐지? 울컹울컹 해가지고. 다 말캉말캉해서 잘 안 떼죠? 먹고 싶어. 하나 먹어. 자, 가락 두 개, 까뚜로 하나, 짜떡 하나요. 빙수도 마지막에. 네, 네 감사합니다. 와, 파도 없다, 이제. 와. 우와. 엄마야. 파가 없다고? 좀 이따 좀. 어. 자, 까뚜로랑 또 가락. 여기. 이제. 까뚜로 하나 추가요. 한 좀 주세요. 이게 이제 까뚜로 떡볶이. 매워요. 아, 맛있다. 안 매워? 자, 까뚜로! 국수는 어때요? 맛있어요. 면이 쫀득쫀득하죠? 육수가 뭐예요? 멸치. 멸치. 저녁에 두 박스씩 되거든. 네. 저기, 강 사장님. 국물 육수 내는 거 레시피 좀 알려달라는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국물을 우려낼 수 있냐요. 그래서 백 선생님이 냈다 그랬습니다. 동료애가 참 좋아요. 지원이 형. 어?
1번에 사이다 둘, 1번에 사이다 둘, 6번에 사이다 셋. 아, 그렇지, 그렇죠. 우리 묘한이 아니야? 신묘한? 신소영이 캐릭터. 네, 알죠. 이게 묘한인 거 아니죠. 이건... 뭐, 몰라요. 어서 보고. 어서 본 애들 같은데. 고양이 이름은 뭐더라? 우리 고양이 이름은 뭐지? 어? 묘한이. 미묘한, 미묘한. 요한이, 요한이? 미묘한. 요한? 한. 아, 요한. 왜? 왜? 아니 얘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또 부셨어? 그냥 괜찮아. 그 고양이로 나가면 돼. 아 그래도 하나를 못 팔게 됐잖아요. 아니 고양이로 대신 팔면 되잖아. 근데 얘는 살아 있었던 애인데. 아 괜찮아. 어차피 고양이 나갈 거잖아. 먹어 어디가? 먹어버려. 아니 이게 진짜 먹어서 없애버려. 어쩔 수 없어. 힘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 나 하나 줘. 나 반 줘. 힘드실까 봐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예 예. 아 이 근처 사세요? 내가 안고 있을까 어머니? 좀 드셔. 일로 와 아들. 아들. 낯가려요? 아니 가려요. 야 됐어요. 빨리 가서 식사하셔. 와. 우와! 몇 개월이에요? 거꾸! 몇 개월이에요? 거꾸! 내 우표, 내 발, 무조건 기다 봐라. 거꾸! 거꾸! 어, 울잖아요. 아, 진짜. 어, 울잖아요. 아, 진짜. 에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디저트 스미스터 준비하세요. 디저트를요? 근데 갑자기 다 울면 웃기. 여기 울잖아요. 아 모든 테이블들.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어떡하면 좋노? 아,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계산해주세요. 네 분 받아주셔 형.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메뉴판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매끄럽게 이제 그 말씀드려서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예.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민호야, 저기 저거 받아라. 뭘 받아야 되지? 주문 받아라.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빨리 앉아 있어야지, 그죠? 일단은 마음이 적어드니까. 네, 조심히 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 뭐야? 야, 이제 딱지도 않고 손님을. 아니, 지금 무조건 앉으시라고 하는 거. 니네 여기 지금 메뉴 받으라고 주문 3번. 자, 여기 들어오세요. 1번으로 들어오시고요. 아니 저건 안 닦았다니까. 닦아드릴게. 근데 밖에 있는 아니, 거보다 닦고 받아야 돼요. 일단은 안에 들어오셔야 돼. 아니 아 수근형 네. 진짜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인체에 무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빨리 닦아드릴게요. 어?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닦고 받아야지. 아니 닦은 닦은... 오, 저거 애들 저한테 괜히 뭐라 그러죠? 수근아! 감... 저거 다 나만쳐줘. 조용! 자, 카드 가라! 감사합니다! 이거 수근아! 네! 설명해줘, 이거를. 이거 우리 이거 뽑으면 우리 짜떡 하나 나가면 돼요, 형. 피우가 들었지? 네, 우리 짜떡 하나 나가면 돼요. 짜장 떡볶이 나왔어요. 짜 떡볶이. 어디예요? 짜장... 어, 잠시만.
난 뭐 어딘지를 몰라. 수근이 형이 다 받아놓고 지금 막 가버린다니까. 짜장 잠시만. 짜장 어디에요? 몰라. 내가 봐줄게. 모르면 안 돼. 수근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 과락 수근아. 아니, 수근이 형 이거 어딘데? 4번 아, 4번. 자 그럼 어디겠어? 어디겠어? 국수 안 나왔죠? 그러면 국수 여기 드리면 되잖아. 그 일들을 진짜 내. 저런 식으로 화내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되나? 네가 말 좀 해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뭐라 못 하겠어요. 빨리 체크해야 돼. 잠시만요. 와. 저기 막. 야, 나와보면 어딘지 알지? 다 테이블 다섯 개인데 뭘 그거를 왜? 그걸 쳐다보고 있어. 아니 이거를 체크해서 몇 번인지 알려. 그럼 막 화내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를 테이블 다섯 개인데 그 기억 못 하고 있어.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 체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갔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걸로 우리가 서로 국수가 나오면 가락 하나 하셔야 돼. 와 수근이가 갑자기 화내고 쑥갑 보고. 아니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기다리시고. 수근아 그렇게 진짜 떡밥 5분 됐어. 무조건 들으라. 아니 이거 같이 드려야 된대요. 단문지에다 아까부터 했어. 아까부터. 그럼 안 되지. 수근아. 어? 불이야 가. 와. 정말 저거. 정말 저거. 얌마. 수근아 사랑해. 스페셜한 자리로 오늘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스페셜한 자리로 일로 오세요. 예. 앉으세요. 괜찮죠? 콜라 하나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형 고기도 테이블이야? 어 테이블이에요. 예. 언제? 두 분. 언제부터요? 그래요. 지금부터요. 아주 본사에서 너무 아, 본사에서 왔어요? 네, 갑자기? 본사에서 갑자기 어, 얘기를 많이 해서 본사가 해서. 어딘데요? 몰라요. 본사에서 받으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영석이라는 애 있거든 이상한 애. 네가 지금 올려줘라. 자 우리 텐션 조금만 더 한번 더 올릴까요? 네. 네. 근데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안전입니다. 세이프티. 소라 근데 우리가 다 스마일도 놓치면 안 되지만 우리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좀 빨리 하세요. 지금 빨리 하세요. 빨리 해요. 계속 해야 돼. 자 까뚜로랑 또 가락 여기 어 이거 까뚜로 하나 추가요. 뭐 다 돼. 잠깐만. 어, 너무 바쁘다. 어 그치 갑자기 뒤 막 집어넣어서 그래 민호야. 어 더 빨리 해야 이거 우리가 좀 쳐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화확 다 드리고. 근데 나는 지금 이제 가락 이제 주문 좀 있어봐라. 이거 어떡하노? 이게 간장이. 자 가락국수 갑니다. 가락국수 갑니다. 자 까뚜로 떡볶이 하나요. 네. 저기서도 원래 나올 때 몇 번의 까뚜로 떡볶이를 얘기해주면 되게 좋거든. 한번 확인하고, 그지? 자, 네가 까라국수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것도 우리만 체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나올 때는 몇 번의 네가 까라국수입니다 해주면 되게 좋긴 하거든, 사실은. 나 뭔데 이거 볼 줄 몰라, 수근아. 미안해. 이거 어, 인정. 어. 수근아한테 물어봐라. 나 이거 볼 줄 몰라. 1번 나오면 돼요, 1번. 까뚜로, 짜떡, 가락이요, 하나씩. 네. 1번 네. 먼저 나오면 돼요. 민호야, 네. 이번에 기대 좀 하시라고 그래라, 손님한테. 네네. 세면을 뽑는다고? 기대하세요, 세면 뽑아요. 짜떡 형 하고 계시죠? 네. 네. 자, 네가 가라국수 3개! 오케이, 창가 국시 나왔는데 제가 뜨거워요, 선생님. 뜨거. 자, 노짜증. 자, 노짜증 녹인. 잠깐 아르바이트 하실 분 없으시죠? 국수 몇 개 해야 됩니까? 네? 주문, 나 뭐. 나 주문표를 못 보겠어. 뭐 어떻게 했는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네? 몇 개 하면 되네. 한번 그만 받아라.
선생님 근데 조금 뺏겨야 되지만 봐주세요. 이승훈 씨.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를 그 여기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말만 해줘요.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좀 저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셰프님. 그러니까는 이제 강사님 오늘 너무 완벽했는데 너무 완벽하셨어요. 근데 나갈 때만 가락국수 몇 번만 얘기해 주시면 수근아, 이거 어떡하노? 이걸 어떡하노? 아, 모르... 29,000원입니다. 안 힘드세요? 근데 힘든데도 잘 드시는 거 보면 힘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호동이 형 수고하셨어요. 예, 프로. 아, 호동이 형. 아, 너무 빡셌다. 어. 너무 빡셌어. 이제 첫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어, 수고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추가하려고 그래. 나 너무 피곤해 보이냐? 아니, 너이잖아. 예. 아니, 죄송해. 누구세요? 왜? 진짜. 기름 앞에서. 불 앞에서. 뭐, 너무 많아. 손이 너무 가. 아, 피오가 다 썩었어. 아유. 피오도 이제 신메뉴 해야지. 준비한 거는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너 나갔는데 주먹밥 없어요? 이런 거 밥에 대한 거 물어보신 테이블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나 그 얘가 화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수근이가 주방으로 또 북으로 와야 돼. 수근이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무조건 들어와야 돼. 뭘 한 번도 네. 수근이 형이 또 들어가면은 홀이 마비가 돼요. 빙수 할 때 빙수가 저게 너무 느려서 그냥 빙수가 아니더라고. 아, 보니까 정성이랑 작업이 너무 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거는 적다고 하는데 손 가는 게 많아요. 이번 수준에 생각해. 중간에 우유 또 계량해서 또 넣어야 되고. 보시는 분들은 저것들 몇 개 안 하는데 뭐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은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강사장님. 안 해.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만큼. 그렇게 되면 호동이 형이 하나만 좀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거 그러니까 주문 표만 보시면 전회의는 형 훨씬 수월해져요. 속가. 속가. 속가 준비하면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체크를 해주지. 근데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는 내가 거고. 들어가면 몇 번에 나가라. 갑자기, 어. 갑자기 형 저기서 뭐 다른 거 하고 계시는데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형이, 그러니까. 나는 1도 모르는데 네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난 이해시킬 자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배울 의지가 있어야. 배우는 게 아니라. 도전하겠어. 제일 간단해요. 그렇지? 안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칠판에 순서대로 네. 붙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 뭐 배우가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가면 누가 그걸 그때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는 셰프가 나갔으면 자기가 네. 준 거기 때문에 모든 식당이 나가.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계속 총 국수 뭐 몇 개만 하는지만 알려줘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희는 또 가서 그거 체크한 다음에 알려줘. 국수를 알려줘라. 국수를 네 개 내놔.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할 국수 네 개인지를 모르는 거지. 자 칠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붙었어. 내가 그 많이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붙었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이분인데. 2번 테이블 국수 하나 주면서 형이 이것만 지우면 돼. 내가 했어. 자, 2번 테이블에 국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 어. 저희는 완전. 그걸 와 못하라고 내가. 그 시스템은 모르니까 나도. 들고 일어나지. 들고 일어나지. 그리고 그러니까 준 거를 내가 표시하면 되네. 내가 네, 준다고. 어. 그냥 내일부터 뭐 나왔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주문이라고 붙여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럼. 중간에 헷갈리면 어? 저희도 어, 이제 가져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식당 시스템이에요. 뭘 어. 지우거나 떼버려 떼버려 떼버리지. 떼버려 떼버려. 메인 메인 셰프가 거기서도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거기에 떼면 안 돼. 원래 원래 다른 거 모르지. 원래 다 차가 가면 되지. 다른 음식점에서는 떼는데.